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부동산 경매 기초과정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경매 절차 중에서 경매 신청부터 매각 공고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딱 낙찰을 받은 날 있죠? 그날부터 실제로 그 매각 대금으로 배당을 받는 날까지 돈으로 환수되는 과정까지를 세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내가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내려주든가 아니면 채무자한테 송달을 해줘요. 그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의 종기일이라는 것까지 그때까지 임차인이나 채권자들, 돈을 받을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받을 돈,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만지를 계산서를 써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매각 준비를 하는데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현황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전문 감정 평가사가 가격을 매기고요. 그러한 여러 사항들을 매각 물건 명세서에다가 다 일일이 기재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매각 방법에 대한 것을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를 해요. 이러한 것들을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가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절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그 기간 입찰을 하는 법원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그 경매 법원에 가서 직접 입찰표를 내야 돼요. 자, 그런데 필요한 준비물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직접 입찰을 한다고 한다면 나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증금 10%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수표로 좀 끊어 가시고요. 그리고 내 도장이 필요해요. 굳이 인감도장 같은 건 필요가 없고, 막도장만 있으면 돼요. 어쩔 수 없이 뭐 우리 가족한테 부탁을 해서 대신 가셔야 된다. 그러면 저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법인에서 입찰을 진행하신다면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저 물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원을 갔죠. 감정가가 5억인데 한번 유찰이 돼서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4억에 대한 10% 보증금 4천만 원을 준비를 해서 입찰표를 잘 작성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 냈죠. 그런데 이 물건에 똑같이 들어온 사람이 저 포함해서 10명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4억 8천만 원을 썼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럼 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거예요.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은 보증금 10%를 돌려주지 않아요. 대신 나중에 나머지 90%를 법원에다가 내면은 부동산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2등, 3등, 4등, 이렇게 9명은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4천만 원씩 다 보증금을 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패찰된 것을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10% 보증금을 돌려줘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진행하는 분께서, 자,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차순위 매수 신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용어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건을 저 말고도 또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 1등한 사람이랑 이 밑에 차이가 보증금 4천만 원 차이, 그 이상 쓴 사람들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쓴 4억 8천만 원에서 보증금 10% 4천만 원을 빼면 얼마죠? 4억 4천만 원이죠? 그거보다 높게 쓴 사람들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2등 하신 분이 4억 6천만 원이고, 3등 하신 분이 4억 5천만 원이에요. 이분이 둘다나 차순위 매수 신고 할게요.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둘 중에 높게 쓴 사람 있죠? 4억 6천만 원 쓰신 분. 그분한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수 있는 권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딱 결정이 되고 한몇초안 있다가 바로 물어보시거든요. 자,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언제 계산기 꺼내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금액 빼기 보증금 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모를 때는 그냥 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을 다 해줘요. 금액이 안 돼서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하고 싶으시면 그냥 바로 손을 드시면 돼요. 단 중요한 점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면 보증금을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한 사람이 잔금을 낼 때까지 내 보증금을 못 찾아와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는데 2분의 1, 딱 절반만 나오든가 아니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조금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3분의 2는 내 거, 3분의 1은 전혀 모르는 사람 거 이래서 쪼갠다? 그러면은 굉장히 경제적이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한 사람이 갖고 수익을 내고 어디다가 임대를 주고 그대로 팔고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니까 이 나머지 3분의 1은 경매 나오고 3분의 2 원주인이 있을 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경매 나와서 낙찰을 받았는데 이 3분의 2 소유권자가 아, 나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이 사람이 산 가격에 내가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인데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매가 기일날 이런 것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뭐 5억에 감정평가를 해서 딱 진행이 됐는데 그게 너무 비쌀 수도 있잖아요. 시세가 4억 5천인데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유찰이 된다고 해요. 20% 혹은 30% 더 다운된 가격으로 한 달 정도 후에 다시 경매 진행되는 거고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안 되고 떨어졌어요. 그거를 폐찰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매각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매각 결정기일 뭐 혹은 매각 결정 허가 이렇게도 불러요. 그 일주일 동안 경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 1등한 사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 채무자나 채무자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이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채권자가 기껏 경매를 신청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한 푼도 못 받아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부동산 실물에 아니면 뭐 권리관계에 크게 바뀐 것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보좌관이 심사를 하고 일주일이 딱 지나면은 매각 결정 기일 이때 허가를 해주던가 아니면 불허가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낙찰을 딱 받았는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낙찰자가 알았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이해관계인이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낙찰자가 좀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 매각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다면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진 일주일 정도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 이런 날이 또 있어요. 그러면 거의 심사를 2주 동안 하는 거죠. 자, 매각 허가가 떨어진 매각 결정 기일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이 즉시 항고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또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각 불허가 신청이나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이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하는 것들은 보증금을 따로 안 내도 되는데 이 허가가 떨어진 다음 확정이 되기 전에 즉시 항고를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각 대금에 대한 10%를 보증금을 법원에다가 내야지 법원에서 심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 즉시 항고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가당치도 않다. 그러면은 그 냈던 보증금은 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의를 할 게 있고 불만이 있거나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지기 전, 매각 결정기일 전에 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죠.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된 다음에는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른 이해관계인이 와서 태클을 걸고 싶어도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된 거고 그 절차를 취소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속도를 올려서 고속도로를 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매각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일이 지정이 돼요. 그래서 그 종이 통지서가 낙찰자한테 날라오죠. 그럼 언제까지? 보통 확정일로부터 30일 후 이때까지는 나머지 10%를 제외한 90%의 돈을 법원에다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 날짜에 지정해서 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중간에 아무 때나 내가 내면은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해관계인이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낙찰자가 이거를 딱 받았는데 뭔가 잘못된 거를 뒤늦게 안 거죠. 근데 그럴 때도 뭐 불허가 신청이나 이의 신청처럼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바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인데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뭐 천재지변, 지진이 심하게 났든가 뭐 번개가 쳐가지고 부동산이 다 타버렸다. 권리관계가 심하게 바뀌었다. 부동산 실물에 벽이 무너졌다든가 이런 사실이 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도 매각 대금을 법원에다가 이렇게 내기만 하잖아요. 그렇게만 되면 소유권이 바로 저한테 이전이 돼요. 이게 민법 18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굳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이나 공용 징수거나 판결이나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1등을 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출이 갑자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한 70% 정도 껴서 잔금을 낼 생각이었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가 잔금을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회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던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매각 허가 결정이 다시 떨어지고 대금 지급 기한을 이 사람한테 다시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내버리면 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가 아예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냈던 보증금 10%, 4천만 원 어떻게 돼요? 법원에 몰수가 돼서 여기에 이 부동산의 그 배당 재단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잔금을 못 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재매각이라고 해서 경매에 다시 나와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잘못으로 잔금을 안 낸 거니까 보증금은 몰수가 되고요. 그때 최저 매각가액이 4억이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유찰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 그대로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마. 이런 의미에서 보증금을 4천만 원이 아닌 20%, 한 8천만 원까지 올리는 그런 특별 매각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있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 제가 계획대로 대출을 잘 받아서 잔금을 다 법원에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를 안 해도 제 소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 취득이 되면 인도명령을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인도명령은 이 경매에만 있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채무자일 수도 있고 옛날 소유자 아니면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일 수도 있고 대항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살고 있는 사람을 쉽게 내보내기 위해서 인도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인도명령이 결정이 되면 저는 바로 집행관들을 대동하고 가서 강제 집행으로 이삿짐 차로 다 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강제로. 원래는 뭐 인도 소송 같은 걸 통해서 뭐 4개월,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까지 가는 지루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인도명령 결정문이 있으면 쉽게 짐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채무자분들이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서에 별로 쓸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낼 때 그 법무사를 끼고 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무사가 법원에 어차피 가거든요. 그럼 그 법무사한테 아 그냥 서비스로 인도명령 신청 같이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법무사가 잔금 납부하면서 같이 써서 올려요. 별 심의를 거칠 내용이 없는 채무자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쉽게 떨어져요. 대신에 뭐 좀 다툼이 있거나 유치권자거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써서 내는 것이 좋겠죠. 자, 소유권은 내 걸로 가지고 왔어도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누구한테 팔겠죠?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 밑에 있는 쓸데없는 권리들을 다 빨간 줄을 그어야 돼요. 그런 거를 등기를 등기관한테 촉탁을 시켜서 등기부를 정리를 하는 그런 진행 과정이 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절차가 남는데 이 배당을 해주는 거죠. 낙찰자가 법원에다가 돈을 다 냈으면 그 부동산에서 돈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채권자들, 근저당권자들, 가압류권자들, 뭐 압류권자들도 있을 거고 거기 사는 임차인분들도 있을 건데 이분들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거기다가 내가 받아야 될 돈들 이런 걸 다 써서 낸 거죠. 그럼 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누구 주고 누구 주고 이런 식으로 배당표를 짜요. 그럼 그 배당표에 따라서 돈을 나눠주는 건데 이 배당표를 한 3일 전부터 법원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놔요. 그래서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당 기일날 딱 참석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한 2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1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의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배당 이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을 들고 저 사람한테 돈이 더 들어간 것 같으니까 그걸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배당 기일로부터 한 일주일 이내로 정식으로 배당 이의의 소라는 것을 제기를 하고 그 소에 대한 제기 증명원을 경매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 경매 법원에서는 제가 이의가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배당금 있죠? 나눠줄 돈, 그 돈을 주지 않고 법원에다가 일단 공탁을 해요.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가지고 다 끝나고 결정이 되면은 얘한테 주든가 제가 이기면 저한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당기일이 다 끝날 때쯤이면 거의 이제 명도 협의도 좀 마무리가 됐을 거고
뭐 이날 이후에 뭐한달 정도 좀 시간을 둬서 시간을 맞춰서 이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집이 되고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가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 뭐 인테리어도 하고 월세나 전세를 내든 실거주를 하든 완벽하게 내 것으로 사용 수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서 경매 절차에 대한 과정을 살펴봤는데 아주 좀 배우기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으니까 반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